선생님, 네. 모든 사람들이 네. 신기를 갖고 있잖아요. 다 갖고 있지, 네, 누구나. 근데...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편튼한 사람이고 네. 또 이제 있는 사람은 좀 괴롭지. 신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. 무속인을 이제 가지낼 사람은 벌써 눈을 보면 알고 아, 이 사람 완전히 신이 몸에 들어와서 이 길을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말하지만 호주가 씌어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이 무속길을 가야지 될 사람은 이렇게 이 꿈도 맞고 화경으로도 보기도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뭐 저기 뭐 골목에서 차가 오는데 저기 치겠다 이래 그러면 진짜 쳐. 이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. 그 사람이 바로 신기가 있는 사람이야. 무속의 길을 가야지 되는 사람이고 어? 또 화경으로도 보고 느낌으로도 보고 이래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집안을 보면은 집안 내력을 보면은 그 집에 무당집. 무당집인데 누가 갔다 이 제자리를 가고 있다면은 괜찮은데 가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여러 사람을 이제 테스트하듯이 내가 여기에 안착을 하면 얘가 나를 대우를 잘하고 잘할 것이다. 안 할 것이다 알거든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는 거야.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헛소리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를 막 쳐. 울기도 했다가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가 화도 났다가 우울했다가 막 이러거든. 날씨가 흐린 날 갯날이 있듯이 변덕스러운 거야.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쥐잡듯이 그냥 막 애를 잡든 신랑을 잡든 막 난리를 쳐. 너무 황당할 거 아니야. 그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져주면은 그래도 가라앉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.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. 그럼 이것도 의심해서 봐야지 눈까지 막 돌아간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마땅치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갈라놓으려고 그래. 자식간에도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안 되게끔 만들어놔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물어보든 모르라든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물어보면은 아, 이 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이 길을 가야지만 된다. 아니면 눌러야지 된다. 누르든지 내림하려면 내린 곳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다 이렇게 실험도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갈 길이냐 안 갈 길이냐 그거를 이제 이 결정을 지면 되는 거고 또 이제 호주 가신 사람들은 괜히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붙고 반은 미친 거 어쩌면 시시 웃고 막 이래. 자다가도 번떡 일어나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신감으로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. 이 호주가 자꾸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을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조상해서 험하게 죽고 내 뜻을 못 이루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겠지. 그러면 그렇게 만들거든.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점상을 봐가지고 초상을 잘 천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길이 두 가지야. 천도해 주냐 아니면 이 길을 가냐. 그거야.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아무나 이 신가물이 돼서 다 이 길을 가진 않아. 열 사람이며 한 세 사람은 가고 일곱 사람은 자중으로 눌러놔요. 그래. 다 갖다 내리면 뭐 다 신가물이 있으면 뭐여. 대한민국 갖다 뭐 다 무당인 게. 그래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